종교중독은 바른미디어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중독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혹은 일상생활이 망가질 정도로 지나치게 종교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경우 정도로 정의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표현들과 정의를 가질 수 있겠죠. 종교중독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종교적 열심에 모든 힘을 쏟는 자들입니다. 종교중독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데요. 그중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믿음의 기준을 종교적 행위에 많고 적음에 두는 이분법입니다. 종교중독자들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자, 행위가 적을수록 믿음이 부족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자신이 행위에 과하게 몰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행위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최선을 다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죠. 종교중독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교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그치고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거나 쉽게 분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사이비적 행태가 나타나죠. 지난 2014년 5월에 중국 산둥성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을 집단 구타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죠. 가해자는 중국의 여그리스도가 재림했다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동방번개의 신도들로 이들은 가족이었습니다. 포섭 거부가 이들 가족이 피해자를 구타한 표면적인 이유였죠. 그런데 폭행 이유를 조금 더 깊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폭행 당시 이들 가족은 피해자를 향해 너는 악마야, 마귀다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들은 인간보다는 여성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잡겠다고 달려든 것이죠. 국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례들은 꽤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에게 선은 당연히 자신들이고 문제는 악입니다. 악은 선한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죠. 자신들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찬탈하려고 하는 악을 싸잡아 성경을 빌어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죠. 종교 중독자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극에 달할 때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왜곡된 사고방식입니다. 종교 중독자에게 중독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중독의 대상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 맡은 직분, 심지어 건축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은 중독된 대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가 성문제나 재정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성과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목사에게 잘못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목사를 비호하는 세력을 보게 되죠. 저렇게 얌전하던 집사가 왜 무리하게 목사를 비호하며 폭력적으로 돌변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집사는 애초에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바라본 종교 중독자였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독 증세가 수면 아래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특히 자아가 병들어서 왜곡되고 개체성을 상실할 때 자신이라는 존재와 대상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격을 받으면 곧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사고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을 때 목사의 문제를 제기하던 측은 이 정도 증거면 비호하던 세력도 마음을 돌리겠지라며 증거자료를 제시하죠. 하지만 목사를 비호하던 측은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결집하며 더욱 격렬하게 목사를 옹호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에요. 중독자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중독자에게 목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존재죠. 무결하고 죄가 없는 존재이며 적대자에 의해 모함을 받는 의인일 뿐입니다.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흔히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감옥에 가면 신도들이 왜 이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방금 설명한 맥락에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명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은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문제를 일으켜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2월에 출소했습니다. 이를 두고 탈퇴한 신도들도 많지만 다수의 신도들은 무죄한 정명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자신들을 위해 옥고를 치렀다고 굳게 믿습니다. 셋째,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종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신비 체험의 우선순위를 둔 중독자들인데요. 겉으로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신비 체험이 현실 도피의 수단인 셈이죠.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내성과 금단 현상을 동반합니다. 신비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은 결코 한 번의 체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짜릿한 경험을 추구하고요. 문제는 그 이상의 신비 체험이 발생하지 않을 때죠. 신비한 체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증을 체험을 통해 얻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체험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죄책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결합되어서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그를 지탱하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신비 체험이었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신비 체험을 추종하는 종교 중독자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집회를 찾아 전전하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왜곡되거나 성경을 등하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넷째,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 중독자들이 왜 종교적 열심을 내는지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종교 중독자들은 자신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심산이죠. 이들에게는 오로지 현세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참된 신으로 인식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을 이용해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중독자들입니다. 종교 중독자들은 종교적인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죠. 종교 중독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종교 중독의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대표적인 중요한 현상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안에도 종교 중독적인 성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주변의 조언을 잘 새겨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